온도 차에 따라서 브랭크가 늘고 줄는 게 아니라 비틀리는구나. 그걸 알았어요.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로드빌딩 클래스. 오늘은 블랭크. 낚싯대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낚싯대 몸통이죠. 블랭크. 어떤 걸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느냐.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. 낚시춘추 월간지에 재작년, 2년 전이죠. 2021년도에 한 1년여에 걸쳐서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한주 오래전에, 뭐 10년도 훨씬 전에 낚시춘추에 연재를 했었습니다만 그거를 요즘에 맞춰서 다시 1년 동안 연재를 했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발췌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낚싯대 몸통, 몸체,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알몸 상태에서 블랭크라고,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블랭크라고 그러죠. 이걸 어디서 이걸 사야 되나? 웹사이트, 뭐 대부분 해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브랜드 스펙을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배달을 오는 걸 기다리면 되죠. 간단한데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낚싯대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. 어떤 물고기를 어떤 루어를 통해서 낚을 것인가를 일단은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낚싯대 블랭크의 재질, 구조, 길이, 토막수, 휨새, 리프팅 파워의 강도, 그리고 사용할 루어의 허용 무게, 그리고 블랭크의 굵기, 이런 것도 다 따져보셔야 돼요.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재질. 브랭크의 재질, 최근이 아니라 뭐 90% 이상이 카본 그라파이트죠. 그 이외에 이제 글라스 파이버가 있고, 이 카본과 글라스를 섞은 하이브리드도 있고, 거기에 또 요새는 표면에 여러 가지 보강을 합니다. 과거에는 위스커를 넣었다, 뭐 보론이 들어있다, 이런 것도 있고, 요즘은 흔하게 보이는 게 카본 테이프를 이렇게 표면에 감아놓고, 4축이다, 8축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름만 그런 거고요. 그냥 카본대입니다.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죠. 그다음에 이 카본 그라파이트 재료는 고탄성이냐 뭐 중탄성이냐 이런 얘기 표시도 해요. 그래서 어떤 거는 뭐 24톤이다, 36톤이다, 45톤이다. 어떤 거는 뭐 IM6다, 뭐 IMX다 뭐 등등 이런 원료인 카본 시트에 대한 탄성 표시를 이렇게 막 해주는데, 제조 시에 이 카본 구울 때, 만들 때 뭐 압력 표시라고 그러죠.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냐? 일본식하고 미국식 표현이 달라요. 제조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뭐 숫자로 나와 있는 거, 몇 톤이다, 몇 톤이나 나와 있는 건 아마 일본 계통 제조 방법일 거예요. 미국 스카치, 3M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IM6니 뭐 IMX니 이런 표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카본은 그렇다 치고 글라스 파이버. 글라스 파이버도 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. 뭐 S글라스니 뭐 어쩌니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. 글라스 로드가 쓰이는 곳 굳이 따지자 그러면 바다의 그 트롤링 때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라이브베이트 오요가세 낚시라고 그러는 글라스 통대, 그 솔리드대라든가 그런 큰 물고기를 잡는 것. 왜냐하면 글라스 파이버가 그러니까 글라스로도 잘 안 부러지거든요. 카본에 비해서 훨씬 뭐라고 그럴까 이게 내구성이 좋아요. 그 다음에 나머지가 팁 요만큼 부분을 티타늄 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. 그것도 있고 아예 고급 플라이로드나 이런 거에는 대나무 낚싯대도 있습니다. 저도 통킹 케인, 그 통킹 대나무를 사서 루어대 뭐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제 그건 극히 적은 예고. 지금 대부분 아마 카본 그라파이트, 카본대가 90%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
다음에 블랭크의 구조. 이 블랭크가 속이 비어 있는 거, 그걸 튜블라라고 그러고 속이 꽉 차 있는 통대를 솔리드라고 그럽니다. 어느 게 좋으냐? 딱 일장일단이 있어요.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부러지는 거 그런 통대고 속이 꽉 차 있으면은 물고기 힘 빼는 데는 좋아요. 근데 솔리드는 둔합니다. 그거는 확실히 하시고요. 속이 비어 있는 게 훨씬 빳빳하고 느낌 전 진동 전달은 잘해요. 그러니까 토막수 따져 보셔야 돼요. 원피스 짜리 한 토막 짜리 있고 뭐 보통 많이들 사용 국내 리물락에서 많이 사용하는 쏘가리떼 같은 경우에는 투피스가 많고 베스떼에는 원피스도 많고 요즘은 쓰리피스 이상 멀티피스가 이제 인기가 시작된 지가 한 5, 6년 전부터 뭐 해외에서는 이젠 멀티피스 시대 이렇게 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이지만요. 제가 갖고 있는 멀티피스 낚싯대 중에서는 8토막짜리까지 있습니다. 계류대인데 이 토막 절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이어지는 부분, 요 조인트, 페룰이라고 그러죠. 요 페룰 부분이 예, 중요합니다.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인롱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피고 페룰이라는 거 있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슬리브 인 방식이란 게 있습니다. 이걸 한문으로 병개라고 일본에서는 한문으로 써요. 병개라고 써놓고 나미츠키라고 읽습니다. 그 다음에 슬리브 오버 방식, 페랄라이트 페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가장 대세인 방식입니다. 지금 요게 다 페랄라이트 페롤이에요. 이거를 역병개라고 한문으로 쓰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갸꾸 나미츠키라고 읽어요. 블랭크의 휨새도 생각해야 돼요. 휨새는 보통 테이퍼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. 우리 보통 뭐 초리 휨새, 허리 휨새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정식 명칭은 F, 패스트 테이퍼, 그다음에 R, 레귤러 테이퍼, S, 슬로우 테이퍼 이렇게 표시를 해요. 회사마다 조금씩 더 세분화를 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. 패스트 테이퍼를 뭐 2:8이다, 뭐 3:7이다, 뭐 그러기도 하고 뭐 4:6이다, 뭐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고요. 다음에 낚싯대 블랭크의 강도 표시예요. 이거는 말이 강도지 이 리프팅 파워래요. 그러니까 이 낚싯대가 얼마까지 무거운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, 부러지지 않고 그게 리프팅 파워, 강도가 표시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이거를 이제 표시로 UL 울트라 라이트다, 라이트다, 미디움 라이트다, 뭐 헤비다, 뭐 이런 영어 표시를 하기도 해요. 메이커마다 세분화가 또 돼 있어요. 또 달라요 표시 방법이. 그래서 뭐 엑스트라 헤비다, 뭐 2X 헤비다, 뭐 이런 표현하는 회사도 있고. 근데 이게 문제는 기준이 모호해요. 그리고 장르마다 또 다 달라요. 같은 그 뭐 라이트다, 같은 헤비다 그래도 장르마다 다르다. 무슨 소리냐면 베스트의 울트라 라이트 파워의 낚싯대하고 무지개 송어용 울트라 라이트하고는 달라요. 같은 울트라 라이트인데 이렇게 장르 대상어에 따라서 또 다르다.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허용 루어 무게가 있습니다. 이 블랭크가 몇 그램짜리 루어까지 사용할 수 있냐. 그걸 표시한 거예요. 이게 아까 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강도 표시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. 보통 맥스 몇몇 그램 루어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요즘은 더 이제 세분화돼서 테스팅 할 때는 몇 그램까지 사용할 수 있고 지그는 몇 그램까지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풀 파워로 던질 때는 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루어하고 그냥 달아서 쭉 내릴 수 있는 루어하고 따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고급 낚싯대에서는 그렇게 표시해요. 블랭크의 굵기도 따져보셔야 됩니다.
요건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, 휨쇠하고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. 보통 이제 보면은 벗 다이아메터, 또 뭐 팁 다이아메터, 그래서 직경 표시를 해줍니다. 제일 굵은 데 직경이 얼마고 제일 가는 데 직경이 얼마다. 그거를 일본식 표현은 제일 굵은 거 원경, 그리고 제일 가는 걸 선경 이렇게 표시를 해요.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만 표시를 해주면 참 좋죠. 근데 루어 낚시 때 특히 미국제 같은 경우는 서양식은 이게 인치 단위를 씁니다. 그래서 환산을 해줘야 돼요. 제일 굵은 쪽을 뭐 몇 인치다, 0, 뭐 1점 몇 인치다, 2인치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제일 가는 쪽도 그렇게 단순하게 인치 표시를 하느냐? 제일 가는 쪽은 또 엉뚱한 이상한 표현을 써요. 미국제의 경우에 64분의 1인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특수한 번호를 매겨놨어요. 낚싯대에 제일 가는 쪽은 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미국에서 미국의 회사의 브랭크를 구입을 하는데 몇 번이라고 써있어요. 끝이 TV. 이건 인치가 아니라 그건 64분의 뭐 몇이라는 표시예요. 5라고 써있다면 64분의 5인치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블랭크의 표면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표면 처리가 어떠냐.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. 무슨 소리냐면 이 낚싯대 브랭크를 지금 공장에서 만들 때 카본 시트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재단을 한 다음에 기다란 쇠로 만든 봉, 맨드렐이라고 그러는 거기를 말아요. 그리고 이제 얇은 셀로판 테이프를 아주 촘촘히 세게 쫙 감습니다. 그걸 그대로 해서 가마에 넣어서 구워요. 굽고 난 다음에 그 셀로판 테이프를 풉니다. 풀면 아주 세게 감아놨었기 때문에 그 셀로판 테이프 자국이 표면에 쫙 남아있어요. 빗금처럼 쫙 남아있습니다. 그 상태 그대로 이 생 브랭크를 언샌드 피니쉬 상태의 브랭크라고 불러요. 원래는 그거를 겉표면을 싹 한번 연마를 샌딩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페인팅, 도장을 해요. 코팅을 싹 한번 해요. 그래서 브랭크 색이 광택이 있고 뭐 검은색으로 보통 페인트를 칠하죠. 왜냐하면 이 카본 블랙 색깔은 약간 회색이잖아요. 색깔이 묻어 있으면 분명히 코팅을 한 거고요. 그런데 어떤 브랭크는 샌딩을 한 그대로 하고 도장을 안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도장을 다 여러 가지 색깔로 요건 살짝 지금 파란색인데 이렇게 도장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까 말한 언샌드 피니쉬 그 생 블랭크 자체로 판매도 해요. 어떤 게 더 좋으냐? 혹자는 그 언샌드 피니쉬가 표면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제일 튼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. 한번 샌딩을 하고 나서 그 위에 페인팅 도장을 두껍게 해야 더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샌딩만 하고 그대로 나온 건 아무래도 한번 갈아냈으니까 약하겠죠. 그런 브랭크라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브랭크를 얻었다면 내가 한번 표면 도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거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이제 최고로 실제로 이 브랭크를 살 때 가장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? 브랭크 가격이죠. 그러면 이런 브랭크의 가격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? 왜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나?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당연히 브랜드 네임이 유명 메이커 제품이면 비쌉니다. 당연한 얘기입니다. 또 같은 브랜드, 같은 메이커인데 본국에서 제작을 했다. 그럼 비싸요. 어디서 OEM으로 제3국에 맡겼다. 그럼 좀 가격이 내려. 그 다음에 동일 메이커 안에서도 비슷한 스펙인데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좀 저렴합니다.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카본 시트의 종류가 고급품이거나 아니면 고탄성 재료일 거예요. 고탄성일수록 비쌉니다.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를 한번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요. 7피트짜리 뭐 배스용 브랭크다라고 했을 때 미국제 유명 메이커 거는 막
브랭크 가격만 200불짜리 다 있습니다. 근데 유명 메이커지만 미국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어디 참국에서 만든 거다. 그러면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수준으로 한 100불 싸져요. 근데 유명 메이커가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다. 미국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는 거다. 그럼 한 50불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가격 대비 품질은 어떠냐? 뭐 어디서 만들었는지 뭐 그 50불짜리는 그 아까 200달러, 200불짜리하고 형편없나?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과거에는 형편없었어요. 싼 게 비지떡이었는데 이 브랜드별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50불짜리 중저가 메이커 그렇게 나쁘냐? 아,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. 요즘에는 이게 최근의 품질은 다 이렇게 고르게 다 이렇게 다 품질이 꽤 상당히 향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중국제 2만원짜리 브랭크가 최고 가성비를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. 실제로 주문이 가능한 브랜드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미국제 일단 제일 먼저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라미그라스 추천이에요. 1940년대에 설립된 미국의 그 전통적인 브랜드예요. 낚싯대 브랜드입니다. 아주 미국적인 낚싯대의 대명사예요. 원피스, 거의 원피스만 만들고 고급 제품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낚시 형편에 잘 맞지 않아. 물론 배스 낚시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쏘가리 낚시용 이런 거엔 잘 맞지 않는 그런 브랜크들만 있습니다만 100% 미제죠. 근데 그렇게 비싸고 그러니까 고급품은 없어요. 다음에 생크로이, 생크로익스라고 읽는 분도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,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초고탄성 고급 브랜크도 있고 멕시코에서 만드는 좀 중저가 브랜크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그레이드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생크로이. 이것도 생클로이의 브랜크예요. 그다음에 노스폭 컴포지트라는 회사 있습니다.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게리 루미스라는 사람이 만든 지 루미스 낚싯대 유명했잖아요. 그 지 루미스 낚싯대 그 회사를 시마노에 매각을 해버리고 그 사람이 다시 만든 회사가 노스폭 컴포지트예요. 그래서 과거에 그 지루미스 낚싯대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건 과거 옛날에 제가 지루미스의 브랭크를 사서 만든 쏘가리 때입니다. 다음에 MHX라는 회사의 브랭크 있습니다. 이 MHX라는 회사는 좀 재밌는 게 완성품은 안 만드는 회사예요. 오로지 브랭크만 파는 회사입니다. 로드 빌딩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브랭크만 만들어요. 모든 모델이 그 과거에 지루미스 모델하고 모델 번호까지 굉장히 비슷하고 성격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낚시 브랭크만 만들고 있어요. 로드 빌딩 용품 전문 회사인 머드홀이라는 미국 회사 있습니다. 과거에는 조그만 낚싯방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대기업이 된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라미글라스 출신의 유명한 로드 디자이너라고 공동 개발한 그런 블랭크예요. 가격 수준으로 봐서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미국 브랜드지만. 다음에 피닉스라는 거 있습니다. 1980년대까지 엄청 잘 나가던 유명한 베스 낚시용 낚싯대 제조 회사였어요. 피닉스. 유명했죠. 근데 어느 날 피닉스가 없어졌습니다.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부활했죠. 원래 완전히 굉장히 미국적인 베스 낚싯대만 많이 만들던 곳인데 부활 후부터는 일본적인 그런 모델도 많이 나왔어요.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그 블랭크를 구입을 해서 낚싯대 빌딩을 했는데 너무너무 실망을 하곤 그 이후로는 안 샀습니다. 하지만 요즘 뭐 더 좋아졌겠죠.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왜 실망을 했냐면 그 피닉스에서 낚싯대를 사서 빌딩을 했어요. 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며칠 놔뒀죠. 놔두고 나서 끈에 딱 보니까 가이드 정렬이 다 틀어진 거예요.
분명히 난 똑바로 묻혀서 다 완성이 됐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. 왜 가이드가 이게 다 돌아갔지? 내가 만들 때 잘못 만들었나? 그럴 리가 없는데 만들 때마다 계속 가이드 정렬을 보면서 빌딩을 하니까요. 그래서 다 뜯어냈어요. 가이드를. 이상하다. 그러다가 알았습니다. 아, 이게 온도 차에 따라서 브랭크가 늘고 주는 게 아니라 비틀리는구나. 그걸 알았어요. 나중 얘기지만은 그거는 아마 가마에서 그 브랭크를 구울 때 온도를 잘못 맞췄기 때문일 것이다. 완벽하게 그러니까 구워지지가 않은 브랭크를 팔았나 보다. 따뜻할 때는 이랬다가 뭐 추워지면 비틀리고 따뜻해지면 다시 늘어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. 그 이후로는 그래서 피닉스는 안 샀습니다. 뭐 요즘은 뭐 옛날 얘기니까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요즘은 좋겠죠. 다음에 일본제 블랭크 얘기해 볼게요. 경험, 제 경험으로 본다면 구매해 본 경험은 텐류, 예나크, 야마가조구 이런 데서 브랭크를 구매해서 낚싯대 빌딩을 한 적이 과거엔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정식으로 판매를 해서 산 건 아니에요. 인맥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아는 분이 부탁을 해서 갔다구나. 야마가조구 같은 경우엔 사장님하고 친하니까 간 김에 샘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나한테 파쇼. 이런 시기였습니다. 요즘은 안 팔 거예요. 근데 파는 브랭크 일단 최고급 이크시크라는 거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라이 명인으로 통하는 낚시 매듭법의 또 뭐 최고로 유명한 마루하시 에이조시의 개인 브랜드예요. 그 낚싯대 이크시크 낚싯대는 초고탄성만 있습니다. 초보자가 사용을 하면 다 부러먹을 그런 초고탄성의 낚싯대 브랭크만 팔고 있어요. 다음에 T러셀이라는 브랭크 있습니다. 마타키 공방, 일본의 유명한 로드빌딩 용품 공방의 오리지널 브랜드고, 그리고 스즈키 블랭크라는 거 있고요. 저스트 에이스라는 것도 있고, 일본에서 만든다고 해요. 일본제 브랭크란 것 같습니다. 브랭크만 파는 회사들이에요. 다 이 지금 말씀드린 브랭크들이 B제도 그렇고 지금 일본제도 그렇고 브랭크 직판을 해요. 근데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면 해외 배송은 안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. 결국은 그 프로숍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.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 통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기타 중국제는 뭐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셔서 로드 브랭크스를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.